아, 오늘은 닛산 캐시카이 1.6이고요. 경유 차량입니다. 몇 년식이라 그랬죠, 이게? 16년식. 16년식의 키로수는 이제 10만 키로 정도 뛴 차량이고, 이 차량 오늘 오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하여튼 타사 제품 뭐 하나가 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 안 드리고, 휴기관에 장착하는 게 달려 있는데, 그거 내비둔 상태에서 저희 거 무동력터보 회오리 흡기 두 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들어갔는지 표준형 들어갔는지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 35% 한 요 정도 세팅값 하고 테스트 지금 나왔습니다. 차가 뭐 틀려지는 게 있는지만 느끼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 또 틀려집니다. ECU가 인식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어떤 데에서는 뭐 ECU가 인식하는데 세 달이 걸릴 때도 있다, 뭐 한 달이 걸릴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한 이틀만 해도요 다 인식합니다.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는 우리 라파로 만든 그 라파 플러스 1이라든가 라파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시 이런 것들은 성분 자체가 틀려서 차에 녹아드는 게 좋아지는 게 진짜 길게는 3개월 동안도 좋아져요. 3개월 후에 갑자기 연비가 좋아졌다는, 더 좋아졌다는 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슈가 인식하는 거는 사실 한 이틀 정도만 타면 그 장착된 만큼의 그 효과는 거의 다 나옵니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건 라파 그걸로 인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기아 변속도 부드러워지고, 유튜브 영상 보셨겠지만, 그리고 뒷땡김 현상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요. 탄력 주행이 좋아져요. 저속에서는 그만큼 떨어지겠지만 80km 이상에서 딱 엑셀을 평진에 아까 떴을 때 그 휴얼컷이 잘 돼서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게 누적이 되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고요. 진동 소음도 좋아집니다. 엑셀로 조정을 많이 하시네요. 좀 밟다가 좀 뗐다가 그런 걸 많이 하시네요. 네, 그래서 연비가 사장님 공식 연비보다 공인 연비보다 더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운전도 계속 하셔도 돼요. 항속 경거리 더 늘어나니까. 지금 엑셀 다 띄고 가세요. 저 빨간불이면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좀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퍼센트 값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빨간불이면 미리 띄고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확 잡아당기지 않으니까. 저 언덕도 한번 칠게요. 요 차선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 제가 좀 말이 많죠? 아니, 괜찮습니다. 손님이 말이 없으면 제가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 영상 보시는 사람은 재미없거든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네. 설명도 좀 더 하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렇게 체크를 하는구나 하면은 오시기 전에 그걸 다 체크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좀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영상을 많이 보면 되풀이되는 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한두 편 보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안 보고 오시면은 이 설명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업은 우리 길대표가 다 하지만 손님하고 상담을 하고 미팅을 하고 가격대 트라이를 하고 다 하는 건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좀 알고 오시는 게 저는 편하죠. 일단 뭐 조금 많이 타봐야 알겠지만, 네, 아까 들어왔을 때 참 소음 부분도 약간 좀, 네, 더 좋아질 겁니다. 소음도. 네.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에어컨 켰고 성인 남성 3명 탔고 전에보다 이 정도면은 좀 더 밝고 막 해야 올라가는데 좀 수월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것들. 지금 일부러 느끼려고 하지 않으면 기아 변속이 언제 바뀌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요. 이거는 그, 네, CVT라서. 아, 그래? 네. 그 변속 감이 없어요. 아, 그래요? 무단 변속. 아, 무단 변속이에요? 네. 아, 그런 정보는 얘기해 주셔야지 않나. 제가 이 차는 처음 타봐서 그런, 네, 정보를 써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아, 무단 변속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또. 그 봐요. 제가 이렇게 차를 모릅니다. 전 몰라요. 근데 되도록이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만 같이 느끼려고 애쓰고요.
저 언덕 넘어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예. 자, 지금 80, 75, 엑셀 다 떼보세요. 75에서 엑셀 떼었습니다. 그리고 속도 계기를 한번 보세요.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자, 어떤 분들은 이 속도가 좀 올라가는 걸, 아, 차 무게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75였었는데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차 위에 뛴 데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신호가 안 걸렸으면 계속 밀고 가면 1km를 그냥 간다. 그죠? 예. 그러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유턴입니다.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는 7, 80 정도 최소한 맞춰놓고 엑셀을 뛰면 계속 밀고 가요. 거의 똑같죠? 유튜브 보신 거랑 제가 얘기하는 거랑.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녹음기 딱 틀어놓고 그냥 그러고 있고 싶은데, 하루에 한 4, 5대 작업하고 나면 저녁 때 되면, 네. 아, 좀, 소위 말해 좀 진이 빠진다? 이런 생각이 좀, 이럴 때가 좀 많아요. 좀 힘들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없습니다. 일 자체가. 유턴하시면 돼요. 예. 저기 자회전 없으니까. 지그시 한번 쭉 밟고 올라가 보세요.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힘을 어떻게 쓰는 것 같은지. 좀 덜 밟아도 힘을 써요. 그래서 사실은 RPM이 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네. 엑셀 뛰셨고. 네. 그러니까 엑셀을 좀 미리 뛰는 습관만 가져도 계속 밀고 가요. 네. 네. 그거 느끼셨죠? 지금 방금. 그죠? 오르막인데 원래 그 정도에서 뛰면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이 여기까지 오면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뛰신 건데 오히려 오다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밀어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탄력 주행을 할 수 있는. 그죠? 그게 느껴져요. 가시면서 더 느껴질 겁니다. 좀 아쉬워요. 브레이크를 100% 떼었을 때 약간 뒷땡김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라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엑셀을 뗐을 때요? 그렇죠. 뗐을 때 약간 한번 잡는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 100% 한번 떼보세요. 살짝 났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 전에는 이게 더했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 거 달아서 이게 좋아진 건데 그 부족한 부분이 그 퍼센트 값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떼고 하셔도 돼요. 예. 예. 약간 평지만 내리막이니까 뒷땡김이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좋아진 건 맞는데 이 차에 원래 안 달았을 때 노멀 상태는 이거보단 더 했다란 얘기죠. 왜 우리 거를 몇 퍼센트 장착하면 얼마만큼 좋아질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아마 우리 거 장착하기 전에는 무덤을 장착하기 전에는 이게 좀 더 있었을 거예요. 엑셀을 100% 뗐을 때. 운전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네요. 근데 가끔 고속 주행할 때는 한 번씩 밟아 주셔야 돼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DPF가 장착이 돼서 나온 차량 유로 6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차량들은 DPF 장착돼서 중간에서 밖으로 나갈 걸 한번 포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속에서 한번 빵 태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고속을 안 달리게 되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것도 다는 거고. 아직 라파 플러스 1은 안 달았지만 그래서 회오리톱을 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밟아줘야 돼요. 네. 차 없을 때. 좀 밟다가 엑셀을 뛰면 땡김이 덜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봤을 땐 장착 한 만큼은 먹었어요. 장착 한 만큼은 먹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60% 이상, 80% 이렇게 세팅한 차들을 타다 보니까 그거보다 제가 벌써 느낌이 덜해요. 그건 옆에 전 차량만 해도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세팅 값을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1차선 들어가서 쭉 내려가시다가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뒤에 사장님은 뭐 느껴지시는 거 없으세요? 아니 아까 그 뒷땡김 있다는 거 네네 사장님 말씀 같고요. 네네. 처음에 2차 저기 기술 대표님 끌고 오셨을 때 소음이 네네 들었어요. 그죠. 느껴지죠. 좀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운전자가 네. 어 진짜 그런 거 같은데요? 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이렇게 오면서는 나는 이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거 중간 과정은 내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네네. 제시 탔고 에어컨 틀었고 네. 뭐 아까 언덕 올라올 때도 뭐 이렇게 RPM이 2000 넘은 것 같진 않았어요.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그렇죠. 좋아하십니다. 운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희망을 뭐 이렇게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뒤에 올라온 것 같진 않던데 네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또 어떻게 느끼시죠? 이제 운전자가 느끼시는 거. 지금 한 바퀴 한 몇 분, 한 11분 정도 돌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네. 처음에 이 차는 이제 그 밟을 때 약간 궁뜬 느낌이 네.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 타보니까 그런 증상은 확실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개선이 됐죠. 네. 좀 좋아졌죠. 그러니까 네. 확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진 걸 알겠죠. 네. 그겁니다. 맞아요. 반응이 좀 빨라져요. 네. 엑셀 반응이. 원래는 휘발유차 다 가고 나서 뒤늦게 가는 게 그런 네.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같이 출발을. 이제 그렇죠. 밟아야 되죠. 이제 근데 이제는 덜 밟아도 네. 같이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유턴할게요. 그러니까 굼뜬 현상은 바로 무동력하고 회오리 하나만으로도 굼뜬 현상하고 플러스에는 접지는 뭐 두 가지만 해도 그건 잡혀요. 네. 네. 연비에 살짝 더 도움이 되는 게 플러스 에너지 잡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모르시는 분들은 일반 콘덴서 방식으로 해갖고 마이너스 접지 아니느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파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해서 그 배터리에 맞게끔 해서 만들어낸 거라서, 사실은 이거는 전 세계에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도 길어지고,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그만큼 전류를 공급했으면, 두 배 이상 빨리 급속 충전을 해주고,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뭐 재밌어, 저요, 다, 차는. 하여튼, 또, 멀리서 찾아줘서 감사하고요. 뭐 효과 네. 더 보시다가, 뭐,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단 하나, 전화만 좀 주고 오십시오. 예약 전화 좀 주고 오시고, 그냥 오시면 오늘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뭐, 다행히 차가 또 없었으니까 이렇지만, 보통 한 대 끝날 때 한 시간 전후거든요. 그럼 같이 와버리면 예약한 사람 먼저 주면 한 사람은 한 시간 이상을 또 소비를 해야 되니까 전화 한번 주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효과 많이 보시고요. 예. 네, 재밌게, 고맙습니다. 재밌게 느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다 느껴보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예.